시청자들이 또 소비자들의 그 소비자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단색으로 블랙으로 나오는 거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썬루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요 텐트, 요 텐트의 장점이에요. 원래 거를 꽂으면 차량에 손상이 1도 없어요. 기스 하나도 안 넣습니까? 기스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면 어? 끝입니다. 네, 여기 신형이에요. 신형이요? 네. 박쥐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함께 가볼까? 안녕하세요, 가볼까입니다. 지금 청주입니다. 청주에 오늘 갈 곳은 와일드 오브랜드. 오늘 소개할 것은 슬림한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카니발 루프탑 텐트, 뭐 저렴하게 나왔다고 요즘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가? 밖에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예전에 서울에서 했었죠. 여기가 이제 본점이고요. 본점이요? 네, 와일드 오버랜드 루프탑 텐트 여기가 본점이에요. 와일드 오버랜드의 네. 대표님으로 가시는 네, 거예요? 네네. 아, 그래요? 본점이면 다른 데 뭐 지점도? 네, 지금 다른 데 창원 쪽, 남부 쪽 지금 두 군데 지금 총판 들어가 있고요. 이제 김포 그리고 저희 쪽 그리고 지점들 계속 늘려가는 중이고 대리점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오늘 계속 소개할 게 저 루프탑 텐트. 카니발 네. 루프탑 텐트요. 네네네. 이게 요즘에 이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많이들 찾는다고. 요즘 많이 바빠요. 많이 바빠요? 좀 다른 데 거랑 좀 특색 있게 이제 썬루프 쪽으로 올라가고 저희 거 전용 렉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이가 워낙 낮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바쁜 편이에요. 그래서 확장 이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전을 해요? 네. 어디로? 여기 근처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좀 더 크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시청자들이 또 소비자들의 그 소비자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요 녀석이 오늘 보러 온 것 같은데 네네. 세대예요. 근데 카니발이 지금 제가 본 게 4세대고 여기는 3세대. 네. 이쪽은 카니발이 아니고 콜로라도 픽업 트럭.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 게 그랜드 스타렉스 그리고 스타리아. 스타렉스 돼요? 네, 다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차만 못 갖고 왔고. 예. 예. 그럼 똑같은 모델이 네. 이 얘네들로요? 네, 요 텐트들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소개할 거는 이 녀석이 주인공. 네, 맞습니다. 주인공이고 네. 저 녀석들 뭔지 일단 끝날 때쯤 잠깐 네. 살짝.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게 일단 어닝은 뭐 별도로. 네네, 별도 장착. 별도로 있는 거네. 이건 4세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4세대. 제가 예전에 듣기로도 요 순정 4세대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렇죠. 그게 차량에 있는 그 세로바 그걸 제거하고 그 자리에 바로 저희 거렉 그 너트 그대로 사용해서 고정하고 예. 그 다음에 텐트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추후에 만약에 떼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렉만 제거하고 원래 거렉 꽂으면 차량에 손상이 1도 없어요. 기스 하나도 안 넣습니까? 기스 하나도 없어요. 즉, 네. 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더 좋아를.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렉이 저희 거 렉이 좀 중요한 거고. 그 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3세대로 한번 보시면 아, 똑같은 거예요, 렉은요? 네,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이 원래 순정 렉이 여기 쫙 들어가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너트 6개를 풀고 그 자리에 바로 저희 거 그냥 그 구멍 이제 그 자리에 놓고 이제 원래 너트로 조립을 해서 장착을. 바로 텐트 올리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구멍 뚫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리벳 바꿈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제일 네. 핫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아무래도 낮은 높이죠. 낮은 높이. 네, 지금 카니발 3세대 이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텐트 닫고 바닥서부터 위에까지 차량 이 차종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요거 높이가 1915. 1915. 네, 그러면은 어느 주차장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4세대도 그럼 똑같은 거예요? 4세대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죠. 높이만 살짝 차이 나요. 살짝. 그래도 네. 2m가 그래도 2m 절대 안 나와요. 네, 네.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어닝을 덮고 저희 텐트를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를 하면서 이런 어닝을 또 같이 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10분에 9분은 다 어닝을 하세요. 아무래도 텐트랑 뭐 세트로 제일 잘 맞는 게 이 어닝이죠. 그늘만 네. 있고 이 밑에서 테이블 놓고 네, 간편하게 이제 즐기기에는 뭐 어닝이 최고죠.
자, 근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어닝을 접고 이 텐트를 자세히 제대로 보기 위해서. 야, 이러니까 또 확실히 그래, 이 모습이야. 이 액티브해요, 이 루카 텐트.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와일드 오버랜드라고. 네, 그렇게 지금. 아, 어닝까지도 다 네. 여기 거구나. 다 저희 거 전용이에요. 네, 조만간 270도 하드케이스 어닝 아마 8월 아마 다다음 주면 나올 거예요. 270도까지요? 네. 와, 그게 나와요. 하드케이스로. 하드케이스로. 하드케이스. 야, 그 네. 조만간이면 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구경하러 와야겠네. 요즘에 네, 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외부 사이즈로 따졌을 때 2100에 1300, 내부 사이즈는 2000에 1200. 2000에 1200. 네, 두 분이서 뭐, 그쵸? 성인 두 명에서 자도 뭐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아이, 조그만 아이. 뭐 자면은 네. 넉넉하게 자죠. 네. 예. 그리고 이게 또 실내, 여기 또 장점이 실내를 통해서 그쵸.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썬루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요 텐트, 요 텐트의 장점이에요. 다. 만약에 그러면은, 아니, 카니발인데 네. 썬루프가 없어요, 네네. 나 같은 경우. 아, 그러면 썬루프는 못 들어요. 썬루프 있는 차량만. 대신 없는 차량은 위 사다리 통해서 바깥으로 사다리를 이용해서 네, 그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게 어떤 모양을 좀 닮았다고 하면 좀 정확할까요? 약간 마른 목골 아니면은 뭐 그 사이클 타고 다닐 때 쓰는 헬멧? 약간 약간 예. 느낌 나네요. 그 액티브한 느낌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활동적인.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여쭤보시는데 흰색 카니발에 잘 어울리냐 이런 문의들이 많아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블랙이라서 가운데 이제 다 블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얀색도 잘 어울립니다. 근데요, 만약에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바꾸지 못해요. 텐트 색상은 요 하나. 알겠습니다. 네. 단색으로 네. 블랙으로 나오는 거.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유압 슈바인가요? 네, 맞아요. 유압 슈바고. 네, 뭐 유... 펼 때 그냥 한 번만 위로 탁 올리면 자동으로 다 펴지고요. 아, 한 번에요? 네네. 실내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던 게 이제 좀 장점인데, 아, 여기구나. 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날 더운데 이거 좀 고생시키는 거. 제가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간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끝입니다. 네. 아니, 간편하죠? 아니,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덩치가 왜소한 것도 아닌데. 네. 운동선수인가요? 아니요. 일반인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배가 나와서. 애들도, 좀 큰 애들도 다 이렇게 올라와요. 저희 큰 애도 이렇게 그냥 올라오고. 네, 다 올라옵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네요. 네, 여기가 경고가 많이 높아요. 이야, 앉아있을 때랑. 앉아있어도 뭐, 많이 높아요. 이거, 야. 도 닦으면 되겠네, 여기서. 뒤에도 이제 바람이 잘 들어오게, 네, 잘 들어오고. 바람 잘 들어오고. 시원합니다. 뭐 나무 그늘이나, 뭐 좀 그늘에서는 뭐. 어우, 맞아요. 강원도 얼마 전에 홍천을 갔다 왔는데. 네, 나 에어컨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네, 춥습니다. 예, 산 밑으로는. 네, 맞아요. 와, 그, 진짜 시원하더라. 이게 서울에서는 아마 상상할 수가 없는. 그쵸. 아, 한번 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저도 통달아서 올라와 봤는데. 네네. 어, 야, 이렇구나, 위에가. 네, 이렇고. 성 두 네. 명이 올라와도 그렇게 좁거나 그러진 않아요, 생각보다. 네. 저만큼 남네요. 네. 이게 아까 길이가 2m? 2m. 실내는 2m 나와요. 그, 폭은 1200이라고. 네, 맞아요. 하셨고, 이렇게 더듬면, 네, 다르면은. 넣으면 됩니다. 자, 앞에 네. 이렇게 포켓이 있는 거고요. 네, 포켓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팀장께서 한번 누워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한번 그냥 누워보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예. 누우면 신장이 얼마나 되시죠? 제가 174 정도 돼요. 174요? 네, 발 밑에가 남는 거고요. 네, 위에도 남고 다 남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충분히 네. 충분히 볼 수 있는 네네. 이 닫았을 때는 또 어떤 모양인지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함께 가볼까? 이 디자인은 그냥 봐도 그냥 질리지 않는 예,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도 예, 되겠습니다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캠핑을 다 즐겼어요. 네. 가려면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가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클립 있어요, 고정. 아, 요거 네, 접, 가보겠습니다. 네. 요 고정 클립을 풀고, 여기 거시면 돼요. 아하. 이렇게 그거구나. 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 유치원생도 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꽃대만 이렇게 내려지면 끝입니다. 아, 너무 뭐 편하고 쉬워서 선을 잡아주는 이제 여기서만 그냥 이거 땡기시면 돼요. 아, 그러시고 튀어나온 거는 예. 조금씩만 넣어주면 알아서 돼요. 넣어주면은 네. 오, 해서 튀어나온 거 이제 확인하고 클린만 치면 돼요. 클린만 나중에 이 락장치만 네, 락장치만 모든 게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건가요? 네, 끝입니다. 그리고 데일리카로 그냥 평소에도 이용하고 그리고 주말에 뭐 날씨 좋은 날 갑자기 어디 가다가 괜찮네 그런 분들 그냥 차 세우고 바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어쨌든 이 차량이 이렇게 이제 캠핑도 다니다가 네네. 그냥 위에 텐트를 살짝 내려놓으면은 네. 그냥 데일리카로 그쵸. 아무런 홈즈 없이 네. 지금 보시면 뭐 문 한번 닫아드리면 네. 전혀 높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 다 돼요. 진짜 잘 어울리는구나. 자, 죄송하지만 네. 이때는 반대로 클립 풀고 네. 야, 이거 위로만 올려주면 돼요. 그렇죠. 오. 그러면 끝입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또 이제. 네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지 않을까. 아무리 기능성에, 기능성이 좋고. 네네. 실용성이 짱이다. 네네. 요즘에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네. 가격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격은 지금 아까 요 오버랜드 기준으로 썬루프 타입 같은 경우는 350. 썬루프가 있으면은 있으면 350. 350. 그 거기에 렉 예. 그리고 작업비, 텐트 다 포함된 금액이 350. 아, 모두 다 포함해서요. 네, 뭐 별도가 아니라 다 포함된 금액이 350. 그럼 이게 다 포함해서 350이고. 네네. 또 다른 버전 있지 않습니까? 요 와이드 버전 같은 경우는 370. 다 아. 포함. 렉 그리고 텐트 작업비 다 포함해서 370. 370. 22 네. 플러스가 네, 여기 신형이에요. 신형이요? 네. 디자인이 저희밖에 없죠. 자, 그러면요. 네. 카니발 4세대인데 네. 내가 차주예요. 네. 근데 난 썬루프를 안 했다. 네, 네. 출고할 때 그러면 20만 원 빠져요. 빠지는 거 330에. 네, 330. 오케이. 그리고 350. 얘는 20 빠지면 350. 네, 네. 썬루프 아, 없으면. 이게 신형이라서 네, 네. 370. 오. 또 좋은 점 있습니까? 신형이라서 이 좋은 점? 아무래도 죽는 공간이 조금 덜해서 네. 내부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네, 올라갔을 때 공간적인 면이 조금 더 아무래도 좋죠. 이게 날개를 피고 있네요. 네, 옆쪽에 다 플라이 다 돼 있어요. 네, 네. 처마 기능을 하는 비위가 네. 안 들이치게. 네, 맞아요. 벅지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게 신형이라서 네, 여기 얘도 그러면 3세대, 4세대 다 그랜드 스타렉스 스타리아 다 돼요. 다 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저 끝에 녀석은 네네. 픽업 트럭. 저희가 이제 요번에 새로 이제 개발 중인데 아, 양산까지 거의 끝났어요. 8월 말에 이제 양산 계획이고 네, 8월 말에 볼 게 많네요. 네, 오늘 맛보기로만 그냥 맛보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렉스턴 네, 도착한 이런 네, 거 다 돼요. 아, 픽업 트럭 전용으로 네, 전용으로 저희가 개발했고 요것도 적재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똑같이 또 안에 또 있구나.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오, 야 네. 여기 넓네요. 네. 아래쪽에서 뭐 다른 거 하시고 잠은 위에서 자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고. 근데 아직은 이게 개발 중에? 아니요, 개발 다 끝났어요. 아, 양산이 8월 말. 8월 말에 아마 양산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녀석 가격도 어쨌든 알고 가면은? 그건 아직 안 났어요. 알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어쨌든 오늘 카니발 4세대, 3세대, 콜로라도 이렇게 해서 네. 맛배기까지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더운 이 무더위에 너무 덥죠? 예, 저는 이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지만 네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또 너무 덥네요. 너무 덥. 우리 다음에는 덥지 않은 날. 네, 어차피 한 3개월 있다가 또 이전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전시장에서 한번 또 촬영.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면은 구경하러 다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따로 이제 대리점들도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 남부 쪽에는 창원하고 양산 쪽에 벌써 대전 들어갔고요. 청주, 김포 제외한 다른 지역 뭐 같이 저희 거 하고 싶은 사장님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아, 뭐 조건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네. 뭐 대리점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예예. 예. 네.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될까요? 대표 번호 1544-9021. 1544-9021. 네. 걸로 연락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